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리플 존스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맞이,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신년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 C롤라인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벤트 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동안에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짧죠? 보통 이벤트보다 조금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벤트로는 우리 체크 체크! 신년 운세! 요거는 매일 우편으로 3개의 쪽지가 옵니다. 요거는 캐릭터한테 각 캐릭터마다 이렇게 옵니다. 캐릭터마다 3개씩 오고 그거를 차투라에게 가져가면은 신년 티켓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티켓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브리첼의 떡국 상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한복 세트를 액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복 세트의 등급은 공룡 직하에 즉 경찰 세트 또 용주작 세트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경찰 세트 그리고 용주작 세트가 없는 분들 요거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나가는 발키리가 25개인데 자 아직 경찰이나 용주작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일단 여기 신년 티켓 16개로 우선은 한복 세트부터 챙기는 거 강추! 요거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에는 부자 되세요 이벤트 기간 필드 사냥 시에 이렇게 세뱃돈 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데 5만원부터 1억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억은 레드 지병은 거의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한 200만원 선까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만원. 저 같은 똥손은 한 100만원에서 50만원 왔다 갔다 했고요. 한 흑손 정도는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뭐 금손 뭐 정도 되는 분들이 한 1000만원에서 1억? 뭐 1억도 나오겠나? 이건 한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 나오겠다. 한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림 지하수로 신년 개장! 자 여기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최상급 액세서리 획득할 수 있는데 먼저 액세서리는 요렇게 조화로운 와이번의 신장과 와이번의 파편 구할 수 있죠. 요거는 뭐 용의 신장을 살짝 낮춘 느낌이고요. 용의 신장을 낮춘 느낌 그리고 용의 파편을 살짝 낮춘 느낌인데 무튼 요거는 둘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가능해. 이게 가장 크지. 다른 것들은 거래가 안 됐잖아. 강용심 뭐 강용비조차도 거래가 안 되는데 요거는 일단 거래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요거를 일단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날 장비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이제 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각가지 이제 라나의 노작 장비 한 가득 풀려나겠다. 아 근데 일단은 황금 상자가 나와야지. 신년으로 황금 상자가 나와야지 일단은 뭘 하는데 황금 상자 자체가 잘 안 나오니까 그만큼 과연 이번 이벤트 동안 몇 개를 얻을지 일단은 뭐 두 번만 두드려 패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필드 사냥이고요. 밑에도 필드 사냥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가셔도 보스들만 적용이 되지 일반 잡몹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지재련권 역시나 액지재련권 조화론 와이번의 심장 와이번의 파편 4월 사파이어도 있네? 어? 4월 다이아몬드야 이거 두 개가 나오는구나. 야 지금 하시면은 가격이 상당히 줄어들겠다. 자 요렇게 하시면은 자 뭐 무자본인데 어떡하죠? 걱정 없습니다. 누구든지 강력한 장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수로를 못 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제 방송에서 저의 방송 시간 중 수로를 무조건 돌아야겠다. 수로 돌아서 무조건 균등 분배 해가지고 나눌 테니까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 자 그리고 이렇게 역시나 황금 상자 여기 안 바뀌면 안 되지. 황금 상자 역시나 이번에도
스피드입니다. 지난번 스피드 광 이벤트 다음으로 EX 스피드 황금 상자 나왔는데, 새로운 게 여기 제트 날개, 그리고 제트 날개 블루와 레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초스피드 천둥 망치, 요거는 토르의 망치죠. 요거는 누가 봐도 토르의 망치다. 그리고 상급 카드 영국, 기존에 뭐 청소기 꽃마차 있었는데 슈퍼 레이싱카 여기 나옵니다. 또 신기한 게 요거 봐. 여우불꽃 삼미가 드디어 황금상자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뭐 꼴이 나온 1미 뭐 요렇게만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6차 팻, 최상급 레어 팻들이 드디어 황금상자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7차 팻이 아니면 더 이상 팻은 가격에 높을 필요가 없다. 쓰는 거품, 얻는 거품, 한가득 다 지워주겠다. 뭐,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월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역시나 황금 상자에서 나오죠. 이게 기존에 이 캐시 충전했을 때 VIP 보상인데, 요걸 황금 상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옵션 초기화 주문서. 지난 이벤트에서 요게 드랍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몇 분이나 드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황금 상자에서 개봉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정말 좋은데, 많이 개봉 안 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개봉해서 뭐 요런 거 얻으면 좋겠지만 적당히가 좋은 거 아시죠? 적당히 개봉하셔서 적당한 장비 구하시고 적당하게 게임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요 마지막으로 룩. 뭐 요렇게네, 룩이 요렇게네요. 요렇게 토르 망치, 야, 이건 좀 보고 싶다. 기사분들 요거 해가지고 룩으로 많이 끼고 계시겠는데, 그냥 고렙 기사분들 요거 착용하고 메탈 세트 착용하고 요거만 착용하면은 똑같잖아. 코스튬 안 입어도 똑같은 세트가 나오니까. 오, 여기 자투라의 한복 세트 옵션 보시면은 똑같죠. 경찰 세트 그리고 용주작 세트와 옵션 똑같습니다. 역시나 댐증은 없고요, 데미지 증가는 없고, 그다음에 댐감, 데미지 감소만 12강 기준으로 13%이기 때문에 보통 7강 기준까지 저희는 갈 겁니다. 7강까지 가면은 결국 12 댐감을 유지할 수 있고 170레벨 딱 맞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 세트나 뭐 이런 거 없으신 분들 요거 착용하시면은 끝!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월 신년 요한달 동안 또 저와 함께 아주 신나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